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고등국어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톤이 되게 차분해지는데 맨날 강의에서 하이톤으로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도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같이 한번 몇 가지 이야기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랑 그렇게 다르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고등국어를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미뤄두는 것보다는. 근데 이미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국어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빨리 고등국어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이 이미 시작된 시점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때 배우는 국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운 고등국어를 지금 이 시기에 시작을 해서 두 개를 병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못 끝낼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3 내신 기간에는 중3 내신을 잘 챙기고 만드는 데에 총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중3 내신 대비 기간 외에는 이제 고등국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는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시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내신 대비 기간 이외를 생각해보면 학기 중에는 많은 시간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비문학 지문 한두 개씩 풀기. 근데 사실 이거는 고등국어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글 읽기 연습을 한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등국어를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학기 외에는? 여러분, 학기 외라고 한다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진짜 우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선생님이 지난번 캐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1회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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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문법을 한번 쭉 살펴보는 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하던 비문학 공부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서로 개념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짜임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으로 빈틈을 채우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최소화해서 올라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기 중에는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글 읽기 연습 차원의 비문학 읽기 문제풀이 정도를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문법 1회독과 함께 영역별로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을 채우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줬던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이 부분은 국어 공부의 시간을 얼만큼 쏟아야 하나요? 라는 얘기로 대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국어 공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국어 공부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절대적인 시간량보다 공부한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유의미한 학습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몇 시간 이것보다도 내가 얼만큼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공부하자 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시간을 쏟는 거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답은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국어 공부를 뭐 강의도 들었고 쉬지 않고 했고 시험도 잘 봐왔고 한다면, 이 친구는 자기가 부족한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쏟아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국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정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국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겠죠. 이렇게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양을 따지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국어 공부를 얼만큼 해왔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고요. 오늘 이 캐스트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정말 앞으로 같이 할 얘기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기대가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고민을 해결할 힘이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힘을 한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 좋은 강의로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을 꾸준히 실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비 고1로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강의로 함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